18번입니다. 자, 다음은 어떤 진핵 생물의 유전자 X와 돌연변이 유전자 Y, G의 발현에 관한 자료다. 자, 각각으로부터 폴리펩타이드가 합성이 되고, 자, 지금 전사 주연 가닥이 주어져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X의 전사 주연 가닥에서 한 개의 염기가 1회 결실되었고요. 자, 힌트는 Y가 세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, 종류입니다. 세 개가 아니고. 그다음에 이제 한 개의 프롤린을 가진다. 프롤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CC로 시작하는 코돈을 갖고 있죠. 자, 그다음에 G 같은 경우에는 Y에서 피리미딘 계열에 속하는 연속된 두 개의 서로 다른 염기가 1회 결실되었다. 이 말은 뭐냐면 피리미딘 계열 TC, 그렇죠? 서로 다른이라 그랬기 때문에 TC 아니면 CT, 요게 빠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네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된다. 자, 그러면 차근차근 게시 코돈을 찾아야겠죠? 주연 가득이기 때문에 여기 TAC 여기가 게시 코돈이다. 그러면 세 개씩 끊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세 개, 세 개, 세 개. 이렇게 끊어지고 종결 코돈 나오죠. UAA. 아, 이렇게 보면은 여섯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고요. 먼저 그러면 이 여섯 개의 아미노산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처음에는 메사이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GUG가 되겠죠? 자, GUG는 여기에 발린이 됩니다. 발린. 그다음에 UCC. UCC는 여기 세린이 되겠죠? 세린, 그 다음에 여기 ACC죠? ACC였고요. ACC 다시 찾아보면 ACC 트레오닌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UGG니까 UGG는 트립토판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UUG, UUG는 류신이 되겠죠. 유신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AUU, 아이소류신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서로 다른 여섯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Y입니다. 한 개를 빼고요. 그 다음에 프롤린을 가져야 돼요. 프롤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CC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GG로 시작하는 서열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. 여기서 GG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, 아,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 개씩 끊길 것이고, 지금 여기 종결 코드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그러면은, 여기서 UGA 종결 코드 나오고, 자, 그러면 이 사이, 게시 코드와 여기 G 사이에서 하나가 빠졌다라는 뜻인데, 처음에는 메사이오닌이고요. 그 다음 여기는 CCU가 되니까, CCU는 프롤린, 여기가 프롤린이었고, 그 다음에 GG, U, GGU는 글리신이죠. 글리신. 이렇게. 그럼 이 중에서 글리신, 프롤린, 메사이오닌 중에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서는 요 A가 빠지는 것밖에 없죠. 맞나요? 그래서 요 결실된 염기는 A가 된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G를 찾아야 되는데 네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 TC 아니면 CT가 빠진다. 쭉 보시면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요게 빠지거나 아니면 요게 빠지거나 그렇죠? 자,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TC가 빠지면 앞쪽에서 세 개가 빠지기 때문에 처음 X의 틀과 동일해지죠. 그러면 네 종류가 넘습니다. 다섯 종류가 나오겠죠. 그죠? 해보시면 그래서 아, 이두 개가 결실되었다.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A는 사이토신이다. 아니죠? A였고요. 자, Y가 합성될 때 사용된 종결 코돈의 3- 말단 염기는 아덴입니다. 요 파란색 물결, 그죠? T로 끝나기 때문에 상부적인 서열은 A. 그래서 잘못 갔죠? 요 맞고. 그 다음에 G는 류신을 가진다라고 했어요. 앞서서
여기서 이제 여기서 류신. 아, 요렇게 끊어질 때가 류신이었는데 요 서열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류신은 없죠. 그렇죠? 그래서 가지지 않는다.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.